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최종 확정되면 애플은 많게는 전 세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법으로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자유롭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될 때 개발자에 부과하는 수수료도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ollowing our investigation, we now have doubts and we believe that Apple is in breach of the DMA when it comes to these steering rules. 집행위는 애플 측 반박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되면 애플은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의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 또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력에 대해서 지루한 싸움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빅테크들은 조금 더 이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조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애플의 전 세계 매출의 10%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과징금을 낮추기 위해 애플이 EU 법원을 통해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이어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박상은입니다.